무인도의 디바 3회 리뷰 시작합니다. 팬의 집 지하실에 월세로 살던 율란주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간신히 잡힌 더덕 축제에서 모카의 도움으로 공연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자신의 무대를 도와준 모카의 무인도 이야기를 듣고 두 손을 꼭 잡아준 율란주. 언니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그때 제가 보낸 영상 기억나세요? 노래 어땠어요? 율란주는 당시 서울역에서 기다렸었다며 그때 내가 왔으면 음모래 대신 내가 1호가 됐을 텐데 박용관이 음모래 행사에 가게 되며 율란주는 강우하게 차를 타고 함께 모카가 있는 옥탑방으로 가게 된다. 율란주를 섭외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강보걸은 옥탑방에 모카와 란주가 있다는 걸 알고 인사를 건넸다. 율란주는 모카의 무인도 생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했다. 나 성대결절이야. 이 대표도 엄마도 모르고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수술까지 했는데 목소리가 안 돌아오더라. 라이브가 엉망이니 스케줄도 줄지. 팬들은 떨어져 나가지. 다 끝낼까 싶을 때 내가 나타났어. 춘삼도를 찾아간 기우 아빠 정봉환은 모카가 강보걸과 함께 왔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YGN 방송국으로 찾아간다. 율란주는 축제에서 받은 술을 마시며 모카와 강우하게 부모님과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정신이 든 율란주는 술에 취해 저질렀던 행동들을 후회하며 자신이 이서준에게 전화를 한 것을 떠올렸다. 오디션 보는 신용만 좀 해주면 안 돼요? 붙여달라는 거 아니잖아. 이서준은 율란주의 부탁에 오디션 약속을 잡아주었고 통화를 듣게 된 모카는 뭘 겪어서 저렇게 짠해져 버렸대라며 안쓰러워했다. 모카와 율란주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 RJ엔터로 찾아갔고 이서준은 란주씨가 신용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나이가 31라며 그럼 환갑이 훨씬 넘은 나이다. 가수 말고 란주씨 매니저 시키는 것 어떠냐? 솔직히 란주씨 뒤치다꺼리 하는 것 나도 지친다라며 속마음을 드러냈다. 둘의 대화를 뒤에서 듣고 있던 모카는 율란주가 이야기했던 지분 이야기를 떠올리며 율란주의 매니저가 되기로 결심했다. 율란주의 앨범 통산 판매량이 2천만 장을 넘기면 RJ엔터테인먼트 지분의 반이 넘어온다는 계약 조건 때문에 이서준이 율란주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모카는 우악과 보걸의 도움을 받아 율란주의 앨범 판매량을 계산했고 8만 장만 더하면 2천만 장이 된다. 내가 영업을 해서 란주 언니 2천만 장을 돌파시킬 것이다. 언니가 대주주가 되면 그때 오디션을 보겠다는 모카. 매니저를 하기로 했다는 모카의 말에 PD였던 보걸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율란주를 섭외했다. 모카는 율란주의 성대 상태를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포기는 안 해. 대신 노래는 내가 해. 그날 밤으로. 너 기호 찾고 싶지 않니? 그날 밤 가사 정기호가 해준 말이야. 10년도 전에 정기호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사연이 궁금해져서 물어봤더니 기호는 율란주에게 모카의 사진을 건네며 이 친구가 찾아오면 이야기 들어주고 꼭 도와달라. 그리고 꼭 안아달라라 부탁했다고 모카에게 전했다.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부탁이 너무 간곡해서 그날 밤 노래 가사를 썼어. 노래 들으면 네가 찾아올까 싶어서 근데 안 오더라고. 자신이 무인도에 갇혀있는 동안 기호가 자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게 된 모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모카는 친구 기호를 떠올리며 기타를 치며 그날 밤을 불렀고 우악과 보걸은 그런 모카를 말없이 바라보았다.